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제 긴 연휴가 시작되고 또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추석에 이렇게나 많이 오셨어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2,000원이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핑크봉 다 우리 찬원 씨 거잖아요. 그쵸? 네, 찬원 씨 저 다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껏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서 좀 많이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내키시진 않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을 길게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임무를 조금 네, 맡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더라도 예, 이해해 주시고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말에 이렇게 또 연휴에 이렇게 보러 오셨으니까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정말 기쁘고 또 따뜻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저는 벌써 한 15년 전이네요. 네, 원더걸스라는 그룹에서 네, 열심히 아이돌로 저의 10대 시절을 보내다가 결혼을 일찍 했지 뭐예요. 그래서 네, 한 10년 정도 네, 육아에만 전념을 하다가 작년에 어떻게 또 참 인생이 제 뜻대로 계획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됐어요. 네, 다시 노래를 네, 시작하게 됐고 작년에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뭐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죠. 우리는 행사니까 네,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하게도 또 좋아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지금 제가 요즘 뭐 방송 많이 안 나온다고 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나 바쁘게 제가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가족들 다 같이 한국으로 다시 이사를 온 상태고요. 네, 모르셨구나. 이사 왔어요. 한국으로 다시. 네, 해외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하면서 워킹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와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중에 루스 보러 오셨던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시군요. 다음 해에 하게 되면 네, 꼭 보러 오세요. 뭐 이거 홍보선 멘트 아니에요, 우리 주최층 여러분. 저 앞으로도 네, 아마 공연도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기회 되시면 또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또 좋은 자리에서 또 공연으로 야외 공연이나 뭐 제가 또 콘서트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뵙게 될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곡으로는 제 노래는 아니고 우리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시는 에일리 양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불후의 명곡에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었는데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불후의 명곡 버전으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한번 중간에 울컥했네. 네, 부를 때마다 울컥하는 그런 노래네요. 아, 벌써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찬훈 씨가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저는 네,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세요? 네. 자, 그럼 우리 또 이런 거 안 하면 재미없잖아요, 행사 와서. 자, 여러분 얼마나 오늘 즐기고 계시는지 함성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요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분 원더걸스 히트곡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떼창 한 번씩 부르고 갈까요? 네, 뭐부터 불러볼까요? 텔미부터 갈까요? 다 같이 부르실 수 있어요? 가사 다 알고 계세요? 15년 전 곡입니다, 여러분. 네, 좀 까먹어도 괜찮아요. 저도 부르다 까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텔미부터 같이 불러볼까요? 1, 2, 3 Tell me, tell me,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왔 한 번 더 Tell me, tell me, tell me 내가 필요하단 말해 모르시네, 모르시네. 괜찮아요, 여러분. 15년 전 노래니까 제가 이해할게요. 자, 그 다음은 소환 가겠습니다. 아세요, 소환? 네, I'm so hot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까먹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이라.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I'm so hot, 난 너무 예뻐요. I'm so fine, 난 너무 매력 있어. I'm so cool, 난 너무 멋져. I'm so, so, so hot. 모르시네. 이건 더 모르시네. 더 모르시네. 이것까지 모르시면 안 돼요. 노바디는 다 아시죠? 이거 까먹었으면 이거 국민 노래로 이제 취소해야 돼요. 자, 이번 거는 다 같이 좀 크게 불러봐 주세요. 1, 2, 3,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아시는 거 맞죠? 제 인이어를 껴서 잘 안 들리나 봐요. 다시 한번 부를게요.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난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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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15년 전 곡이니까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저는 마지막 곡을 부르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그 Always Remember Us This Day라는 곡이에요. 네, 이 영화 OST 곡인데 제가 Begin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어떻게 한번 또 들려드렸는데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오늘 또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Always Remember Us This Day 불러드리고 이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추석 풍성하게 또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